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앱 중에 하나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드라이브는 하나의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사무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실 하면 또는 사무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수많은 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그 PPT,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용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이 파워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거의 파워포인트가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에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일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파워포인트 보통 이제 발표를 준비할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그 실제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내용보다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할 때는 같은 공간에 모여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예쁘게 꾸미는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굳이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 슬라이드 파일을 같이 놓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공동 작업을 할수 있는 것도 또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사용하기 굉장히 쉽고 또 무료이고 또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한번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법을 좀 익히시고 그 장점을 파악하신다면 아마 그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제목을 파워포인트를 버려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모든 앱들이 일종의 사무실에 해당하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있습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는 다 아시다시피 저장 공간인 동시에 사무실 공간이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파일들이 있고 폴더가 있고 저장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하나의 사무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앱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앱에는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또그더 많은 앱들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문서는 워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우스를 올려놓고 살펴를 보면 이게 빈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템플릿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템플릿에서 가보면은 기본적인 여러 템플릿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렇게 개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택해서 바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이 다 아시겠지만 템플릿이 좋은 이유는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훨씬 더 편하게, 쉽게,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빈 곳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네, 빈 프레젠테이션을 누를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테마를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걸 택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자, 일단 제목부터 정해볼까요?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렇게 제거해도 되겠습니다. Delete 이거 자체를 선택해서 제거하면 이렇게 Delete 버튼을 누르면 제거할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변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연습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가운데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테스트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볼까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밌게 하도록 하죠.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할까요? 또 여기는 햄버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이걸 편집할 때뭐 다른 파워포인트랑 똑같이 다양하게 막할수 있는데 좀 되게 간단한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삽입에 가서 이미지를 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미지 삽입을 눌러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웹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검색을 해서 웹 검색을 누르면 바로 여기 이렇게 구글 이미지 검색이 뜹니다. 여기서 한번 햄버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햄버거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뜨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골라서 한번 이걸 골라볼까요? 골라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뜨겠죠. 그럼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이 이미지를 뒤로 보내고 글자를 조정하고 뭐 아주 복잡하죠. 근데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이 탐색 버튼, 즉 일종의 인공지능 같은 건데요. 이 탐색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가장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서 우리가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편하죠, 그죠? 뭐 내가 일일이 이것들을 다 편집하고 디자인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적당한 걸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번 골라볼까요? 그렇게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무나 편하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뭐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뭐또이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 또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색깔을 바꿔서 뭐 이렇게 이 색깔의 텍스트의 색깔을 뭐 이런 색깔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편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무에서 새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이 탐색 버튼을 이용해서 구글이 추천해주는 디자인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파워포인트에서 하듯이, 거기서 하듯이, 또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할수 있게 또 정성을 들여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인 경우, 그리고 빨리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싶은 경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슬라이드를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구글 이제 이용해서 이미지를 했는데,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다 있겠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글 슬라이드의 또 다른 장점이 이 부가 기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 기능을 보면 저는 이미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슬라이더도 참 좋은 부가 기능인데 발표 중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부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일일이 손을 들고 마이크를 주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슬라이더를 이용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으로 스마트폰 질문을 던지면 자동으로 이 화면에 뜨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부가 기능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이 이미지 관련해서 새로운 부가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러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가 기능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G Suite 마켓플레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각 앱들 구글 다큐먼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슬라이드 각 앱들마다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가 기능들은 구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기업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 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다 무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올라온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는 바로 여기 있네요. 제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뜨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콘도 있고, Math Equation이라고 수학 공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Unsplash라고 하는 17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부가 기능이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부가 기능이고요. 설치를 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Unsplash는 아주 높은 수준의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이미지들을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글 슬라이드에 부가 기능으로 추가돼서 사이트에서 굳이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여기다 올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누르면 설치 권한이 필요해지고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허용을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진행이 되면 설치가 되면 그러면 부가 기능에 이 unsplash라는 이 부가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되었다고 좀 뜨죠. 그래서 여기 add-on이라고 되어 있는데 add-on이 우리말로 부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제 다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가 기능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앱들을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필요한 앱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여기 부가 기능에 보면 이제 unsplash 이미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슬라이드 만들 때
똑같은 거, 같은 거를 반복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형식을,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예 빈 칸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빈 칸이기 때문에 뭐 텍스트를 내가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란을, 여기 텍스트 입력란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되겠죠. 이번에 한번 파스타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보겠습니다. 하여튼 파스타 이렇게 할까요? 파스타를 하고 뭐 글씨를 아주 크게 하고 그리고 두껍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수 있겠죠. 이거를 당기기도 하고 그죠? 이걸 또 이동을 해서 적절한 가운데 위치에 선이 딱 주어진 빨간 줄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뭐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했을 때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언스플래시에 가보겠습니다. 언스플래시 이미지에 가서 여기 인서트한 언스플래시 포토라고 뜨죠.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옆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면 되겠죠. 파스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파스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파스타를 누르면 뜨네요. 이렇게. 그럼 파스타 이제 아까와 다른 점은 구글 이미지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해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검색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동시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스플래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여기 보시다시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는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이 레졸루션 아주 높은 화질이고 completely free 완벽하게 무료라는 겁니다. 아니, 무료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뜨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저희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면 되니까 글쎄요. 어떤 걸 고를까요? 뭐 이걸로 해볼까요? 좀 네, 하여튼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까요? 저기 제가 지금 괜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당연히 이미지가 이제 슬라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떴죠. 아까처럼 뭐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미지를 재설정할 수도 있고 또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제 더 편집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여기 탐색 버튼 이거를 바로 누르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몰라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뭐죠? 뒤로 보내거나 할 때,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이제 글자가 보이도록 뒤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뜰 텐데, 순서에서 뒤로 보내기, 뭐 또는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맨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 글자가 앞으로 가고 이미지가 뒤로 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탐색에서는 어떤 걸 제안해 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골라보니까 별거네요. 이걸 해볼까요? 더 화려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괜찮네요.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글자를 너무 키우고 싶으면 더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워서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아주 쉽게 전체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아, 그리고 이제 공유 기능이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점은 바로 이 공유 기능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공유 기능을 지금 나에게만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 기능을 눌러서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 가능한 링크를 가져와서 그 링크를 복사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볼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볼수 있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댓글을 달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할수 있는,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완료를 할수 있고요. 또, 공유를 링크만이 아니라 사용자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서 여기서 수정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댓글 작성,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작성, 보기 가능.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즉, 한 네다섯 명 또는 수십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굳이 업무 분담을 하고 또 그걸 따로따로 작업하고 누군가 그것을 이메일로 받아서 첨부 파일을 받아서 다시 편집하고 또 다시 보내주고 아주 복잡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리고 또더 나쁘게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팀플을 하게 되는데 팀플을 많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보내주면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시 편집하고 다시 보내주고 다시 또 피드백 받고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일을 공통으로 나누더라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다 보면 결국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꾸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링크를 보내주거나 아까 같이 초대를 하면 여러 사람이 그냥 이 파일을 같이 놓고 만날 필요도 없이 또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또는 시간이 날때 바로바로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도 볼수 있고 또 거기서 편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고 싶으면 코멘트를 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댓글 추가가 있네요. 이 댓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 아이디가 나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슬라이드에 대해다가 이렇게 글씨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면 이제 만약에 내가 색깔을 바꿔서 됐다고 하면 해결 누르거나 또 여기서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또 해결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해결됐다고 하면 해결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댓글을 다는 방식인데 아예 수정 권한을 주면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내용을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은 A 부분을 맡고 어떤 사람은 B 부분을 맡고 했을 때 서로 따로 작업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작업한 거를 이 앞에 화면에서도 좀 바꾸고 싶, 좀 추가하고 싶고 이럴 때 일일이 그걸 뭐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상에서 사무실 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일의 효율성을 몇십 배 이상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 작업을 해서 어느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보기가 있고요. 여기에 발표자 보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자 보기라고 하는 거는 발표자의 노트 같은 거 여기서 내가 노트를 추가했을 때 그거를 나만 보면서 발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되고요.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화면이 뜨고요. 뭐그 방향키를 눌러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되게 멋있고 깨끗하고 잘 나오죠? 확실히 그 언스프래쉬 그 사진이 선명하고 아주 멋지네요.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커서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이제 플레이 버튼이니까 하나씩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화면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기능일 테고요. 슬라이드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Q&A가 있어서 아까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것이 없이도 이 프레젠테이션 내에서 Q&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Q&A를 잠깐만요. Q&A를 할 수가 있고 또 참고를 누르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먼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참고를 눌러서 이 화면이 어디로 갔나 본데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발표자 노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것이 이 청중 도구가 있거든요. 청중 도구가 바로 아까 청중의 Q&A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세션 시작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주소가 뜨죠. 이 주소가 바로 청중들이 이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뜨고요. 스마트폰에서 그냥 브라우저를 열고 이 주소를 그냥 그대로 쓰면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멋지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많은 사람들이 청중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쉽게 청중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 수락을 누르면 이제 질문 아까 질문 수락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질문을 마감하면 사용 안 하는 것이고 다시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에 질문이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Q&A를 한번 조금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포인터도 있으니까 포인터를 이렇게 포인터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할수 있고요. 또이 자막 기능도 있는데요. 이 자막은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뜨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영어만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Hello. 안 되네요. 하여튼 영어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지금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라고 뜨네요. Hello? 네, 뜨죠. How are you doing? 그렇죠, 이렇게 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막은 안타깝게도 영어로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어서 아쉬운데 아마도 조만간 다른 나라 언어도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종료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더 이제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